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산청으로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샀던 집이 있는데요. 550만원짜리 지상권 주택입니다. 오늘 제가 샀던 그 550만원짜리 지상권 주택을 꼭 닮은 집을 한 채 발견했는데요. 오늘 이 집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정면에 본체가 있고 왼쪽 편에 작은 이 별채와 또 조그만한 창고가 있고 오른쪽에 큰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왼쪽 편에 있는 이 창고인데요. 창고도 있고 작은 별채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상권 주택하고는 건물 배치는 조금 다르지만 이 집 전체적인 분위기 또 건물 동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이 창고 같은 거, 소를 키웠던 창고, 제가 살았던 지상권 주택도 이런 소를 키웠던 창고 같은 게 있었고요. 또 여기 별채, 또 작은 이 곡식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곡식 창고 같은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집하고 거의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그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한데요. 마당에 풀도 많이 나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또 집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사실 이 집은 제가 살았던 집에 비하면은 현재 상태로 보면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요. 여기가 본체인데요. 색깔을 보니까 제가 살았던 본체 건물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집은 좀 커 보이는데요. 건물 배치를 제외하고 거의 제가 살았던 집과 흡사합니다. 네, 상당히 저도 놀랐는데요. 사실 오늘 집에 대한 얘기보다도 제가 산청으로 내려오면서 왜 550만원짜리 지상권 주택을 샀는지 또 그 지상권 주택에서 제가 한 6년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산청으로 내려오게 된 것은 이 지리산이 좋아서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산청으로 내려올 때쯤에 제가 갑작스럽게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또 일이 그렇게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뭐 미움이랄까 정오랄까 이런 것도 마음속에 상당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역시 저는 지리산에 살고 싶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졸지에 직장을 잃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좌절한 상태로 시간을 마냥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요. 작업장이 좀 필요했습니다.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상당히 잘 만듭니다. 알고 지내던 한 선인께서 이 작업장을 하나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조그만한 한 서너 가구 사는 마을에 있는 지금 보시는 이 집과 딱 닮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집과 닮은 이 작업장을 딱 보는 순간에 마당은 제 키보다 높이 자란 풀들로 가득 찼고 온 천지가 이 잡초 덤불로 덮여 있었고 이 청소가 안 돼서 너무나 어수선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일단 잡초를 다 제거하고 또 정리정돈도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와, 이곳에서 정말 좋은 악기를 많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좋은 악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한 달 가까이 전기불이 없어서 이 촛불을 켜고 생활을 했는데요. 밤에 촛불을 켜놓고 마루에 앉아 있으면 마치 산속의 외로운 산장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지금 보니까 TV도 있고 한데요. 저는 TV를 안 봅니다. TV 안 본 지가 몇십 년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산속의 산장 같은 그런 집에서
한 6년간 정말 오카리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수백 개는 아니고요. 뭐 물론 수만 개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천 개는 만들었지 싶습니다.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뭐 시간 날 때마다 악기를 만들고 또 전기 가마를 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악기를 만들었고 그 중에 상당히 명품 악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더 좋았던 것은 직장을 그만두면서 가졌던 뭐 트라우마 같은 것이 다 녹아 버렸습니다. 미움도 증오도 다 사라져 버렸고요. 뭐 지금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집에 살면서 이 모든 원인이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고 결국 제 자신에게 제 불찰로 제 부덕으로 일어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집에서 사시는 게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는데요. 물론 저도 불편했습니다. 제 스스로 이 인생을 고행을 추구하는 뭐 수행자도 아니고 또 삶의 저는 본질이 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하고 정서가 좀 비슷하신 것 같는데요. 이런 집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채 2년은 되지 않은 것 같는데요. 제가 첫 유튜브 컨텐츠를 이런 집 마루에 걸터 앉아서 처음으로 찍었는데 10만 뷰를 넘겼습니다. 거의 대박이 났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550만원짜리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뭐 대충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제가 살았던 550만원짜리 지상권 주택하고 딱 닮은 이런 집도 발견하고 또 오늘 보니까 16만 구독자를 넘겼는데요. 16만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16만 구독자, 이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큰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풀벌레만 애처로이 밤새워 울고 있네. 슬슬이 써